낙동 여러분, 킹아. 여러분의 숙면을 책임지고 있는 낚시방송 낙킹TV의 낙킹입니다. 자, 오늘은 전라남도 고흥까지 왔습니다. 이 먼 데까지 무엇을 잡으러 왔냐? 일단 주 대상 어종은 북발이고, 솔직히 북발이는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제가 북발이보다 더 좋아하는 게 바로 쏨뱅이거든요. 이 쏨뱅이 회도 맛있지만 쏨뱅이 튀김이 거의 예술이어가지고 일단 쏨뱅이를 많이 잡는 걸로 목표를 잡고 일단 낚시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왕눈이호를 타고 낚시를 나왔습니다. 이 배경 보세요, 배경. 역시 남쪽은 배경이 그림 같아요. 일단 좀 물고기를 좀 잡아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외수질로 먼저 도전을 할게요. 생새우 달아서. 뭐야? 와, 잡힌 거야? 아, 뭐야? 하, 쏨뱅이. 쏨뱅이, 쏨뱅이. 귀여운 녀석, 맛있는 놈. 이게 새우 한 마리, 쏨뱅이 한 마리면 가성비 너무 안 나오는데? 좀 큰 놈이 나와야 되는데? 아,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 쏨뱅이, 그리고 북발이 낚시를 했는데, 그때는 날씨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거의 태풍 수준이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었어요. 뭐 고생을 했어도 그래도 마리수는 좀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쏨뱅이를 맛있게 먹긴 했는데, 오늘은 뭐 바람 별로 안 불고 날씨는 약간 흐리고 대신에 해무는 좀 꼈네요. 해무 끼면 안 좋은데. 오늘 선장님이 물이 좀 안 가서 타이라바 조항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외수질 채비까지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타이라바도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낙킹. 사이즈 짱나군데. 쏨뱅이. 아, 너무 작아. 조항 사진 보면 뭐 민어도 나오고 북발이도 나오고 농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저에게도 잡혀줄지. 제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매수질에서는 거의 최적화된 장비지 않을까. 피싱코리아 어택 블랙 스페셜 170p, 그리고 릴은 도요 울터레인 DLC, 라인은 파랍사 2호. 타이라바하고 다운샷에 나오네. 타이라바로 나도 해봐야지. 아이씨, 거의 끼냐. 아이씨, 잠들어라, 잠들어라. 낙킹. 뭐야, 빠졌어. 아, 이 생타이에는 반응이 별로 없네. 낙킹. 아헤이, 지금 생타이에는 반응이 없어서 타이라바에다가 새우 꼈더니 나오네요. 세상에. 지금 쏨뱅이가 주로 나오니까 손맛을 좀 보려고 UL대로 바꿨거든요. 쏨뱅이, 쏨뱅이. 맛있는 쏨뱅이. 안 나올 땐 생미끼. 새우 안 사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타이라바에다가 새우 달아서.
북바리가 가격이 좀 비싸고 고고고적이긴 한데 저는 솜뱅이가 더 좋아요. 밥반찬으로 아주 좋죠. 나캥 뭐 새우다니까 바로바로 나오네. 어? 빠졌어? 아, 뭐야? 있네, 있어. 죽은 척 가만히 있는 거 봐. 아, 녀석. 나캔. 아씨, 뭐야. 나캔. 아. 나캔. 유엘대를 들고 오길 잘했네. 작년에도 유엘대로 잡았는데. 맛있는 솜뱅이.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뭐야? 힘 좀 쓰는데? 무게는 별론데요. 힘은 조금 쓰는 것 같은데. 또 몰라. 큰 쏭댕일 수도 있어요. 북발이네. 드디어. 드디어. 북발이가 나왔어요. 나왔다. 힘들다. 자, 북발이. 붉은 점들이 엄청 많네. 오, 나캥. 아! 아, 빠졌어. 아. 우와! 우와! 뭐야, 뭐? 농어다, 농어? 농어? 민어? 민어다! 민어! 우와! 우와, 민어 나왔어. 우와. 민어다! 대박. 실자 딱 초반 될 것 같은데? 와, 민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민어가 나올 줄이야. 어, 나캔. 쏘뱅. 얘 타이라 봐요. 뭐야? 어, 나캔. 쏘뱅이. 아, 여기 답을 찾았네. 타이라바에 새우랑 지렁이랑 지세. 이거 바다 유터에서만 쓰는데 세상에 이건 도대체 무슨 조합이야? 선상에서 지세를 쓸 줄이야. 지렁이랑 같이 키니까 새우가 죽어도 입질을 좀 잘해요. 캔.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도 대상용어종이었던 북바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못 잡고 갈 줄 알았는데 쏨뱅이는 뭐 많이 잡았고 같이 온 일행들은 민어도 잡고 북바리 좀 큰 사이즈 4자 정도 되는 북바리도 잡고요. 그리고 볼락도 엄청 큰 볼락도 나오고 열기도 나오고 원래는 그 다자바 타이라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물때가 좀 선장님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새우를 사서 오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저
저희가 만약에 그 말 안 듣고 그냥 생타이로 왔으면은 진짜 꽝칠 뻔했어요. 새우가 신의 한 수였네요. 타이라바에 새우를 껴서 해볼 줄이야. 그리고 지렁이까지 끼니까 조화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남 고흥 왕문이호에서 나킹이었습니다. 킹빠.